자, 지금 입이 왼쪽으로 가는 저게 광어. 저거는 네, 도다리. 도다리입니다. 도다리로 스프 한번 끓여볼 겁니다. 아, 설탕 필요 없어. 전에다 설탕입니다. 아, 또 요 얼갈이 아들내미 주려고 뽑았는가? 넵. 그러면 밭에 마늘이가 떴다고? 아, 난 또 놔주려고 딴 줄 알았네. 자, 도다리입니다. 주둥이가 이쪽으로 가야겠네. 전투다리 소고기로 만나기는 해야. 알 뜬 것 같다. 알이 있어. 봉지를 해가지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집된장을 핸드메이드 콩 농사부터 매주까지 해가지고 싹 다 우리 어머니 직접 만드신 겁니다. 속이 부드러울게. 덩어리 넣어서 끓이다가 속을 넣어야 될게. 끓는 물에 도다리 넣어주고 자, 오늘 먹을 쑥! 쑥 버무리하고 쑥국부대 쑥입니다. 자, 쑥 버무리. 자, 쑥 버무리. 여기다 간은 간미, 뉴슈가라고 불리는 거 있죠? 그거 좀 넣어가지고 설탕 대신에 그걸 좀 줬다고 합니다. 이대로 쪄줍니다. 자, 또 쑥을 듬뿍 넣어준 거야. 네. 이렇게 첫째 한번 끓이면 도다리 쑥국 완성. 도다리 쑥 된장국. 아, 도다리 쑥국. 아, 쑥 버무리. 야. 와. 와, 쑥향 진짜 좋다. 와. 아, 기가 막힌다 진짜. 봄 쑥이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쓴맛이 나기 시작해요. 좀 뻣뻣해지고 지금 딱 먹기 좋아요. 저희 어머니 약자 옆에서 아니, 쑥 뜯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놈이 요리해 주라고 분석하기만 한다고 못맛 당해하시네요. 도다리 잘 크게 해가지고 도다리 살이 완벽하다고 지금의 시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쑥이 깔끔하게 좀 조화 좀 잘 이루면서 그것도 된장으로 해가지고 팍 끓여내니까 고소하기도 하고 아 진짜 이철에 먹었으면 또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 아닌가. 겉절이에다가도
최근에 신선처. 아, 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럴 수 있겠는데 전라도 나물을 좀 재래식 된장 같은 걸 좀 많이 무치거든요. 고소하고 진짜 맛있습니다. 대파나 마늘 다진 거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갔어요. 근데 진짜 좋은 맛을 냅니다. 아, 이 정도면 거의 한 매직 수준이에요, 매직. 도다리는 가시가 되게 단단하니까 드실 때 조금 유의가 필요합니다. 자, 이제 후식 쑥버무리. 그리고 이것도 발미거든요, 이제 여러분. 와. 이게 꿈이 펼쳐, 꿈이. 와. 이건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 드셔보세요. 간편하고, 아. 뭐 쌀가루나 밀가루만 있으면 되니까 딱히 버무려가지고 유주가 같은 거 아니면 설탕이나 이런 거 살짝 뿌려가지고 찜기에 찍으면 하면 됩니다. 또 아까 그 나물 된장 나물에 밥 딱 비벼갖고 먹으면 또 보리만 자 맛있게 비빕니다. 왜 비빈 거 안 좋아하셔? 보리밥도 한 입 먹어봅시다. 자,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꽁보리밥. 밥알이 서로 잘 안 붙어요. 이거. 조금 더. 진짜 맛있어요.